네, 다음 지문은 수능특강 11강의 11번째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 과거에 한번 EBS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 지문을 다시 한번 활용했는데, 빈칸으로서의 의미가 괜찮은 지문이고, 또요 글은 요지추론이나 다른 유형으로도 또 충분히 변형될 수 있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We know from experience. 우리는 우리 경험으로부터 대절을 알고 있다. From experience를 부사로 이렇게 묶으면 앞에 타동사 know의 목적어가 뒤에 있는 이 대절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해줍니다. Some of our dreams, 우리의 꿈은 seem to relate to daily problem. Some are vague, some are anxious dreams that occur when we are worried or stressed. that부터 설명하는 것들로 나왔지만 문제 좀 길죠? 근데 너무 길다고 쫄지 마세요. 긴 이유는 수식을 하거나 병렬이거나 병렬이죠. 중간에 나와 있는 and 병렬 뒤에 some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있는 some 셋이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의 꿈들의 일부입니다. 첫 번째, 우리 꿈의 일부가 seems to be related to daily problem. 매일의 일상의 문제점과 관련이 있어 보이게 된다. 두 번째, some are vague incoherent. 근데 좀 이상한 꿈도 많이 꾸잖아요. 애매한 꿈. 이거 왜 꾸는지도 모르는 거. 막 꿈에 가서 뿅 이렇게 바뀌고 뿅 이렇게 바뀌고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아요? incoherent. 일관적이지 않아. 막 방금 전까지 막 시험 보고 있었는데 그 집에 와서 막 자고 이런 꿈 꾼다고요. 인간이 그렇죠? 저는 군대 꿈 많이 꾸는데 옛날에 지금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아요. 왜냐면 옆에서 아기가 깨우기 때문에 일어나! 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꿈꿀 기회가 없거든. 근데 한 20살, 25살 때까지는 거의 시험 보는 꿈은 꾼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군대 제대하고 나서는 군대 가는 꿈을 꿉니다. 저는 항상 군대 가는 꿈을 꾸면 항상 찾으러 다녀요. 뭐를? 총을 찾으러 다닙니다. 전쟁 났대. 근데 총 찾으러 다니는 꿈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업그레이드 됐어요. 어떤 꿈을 꾸냐면 총을 찾으러 다니는 꿈이에요.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어. 그래서 막 찾으러 다니는 꿈이야. 막, 좀비가 나타났대. 막 이걸 진압을 해야 된대요. 근데 총알이 없어요. 그래서 총알 찾으러 다니는 그런 개꿈을 꾸죠. 아마 준비에 대한 강박이 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요즘은 준비를 안 하나? 그러면 그다음 세 번째. 자, 일부 꿈은 이렇고 이렇고 맨 마지막은 anxious dream, 걱정에 대한 꿈이다. 대절로 설명하는데 occur, 걱정하거나 depress. 억눌려져서 되게 낙담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그러한 걱정의 꿈들, 이런 거라고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이 파란색 밑줄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but whatever source the image in our sleeping brains may be. 문장에서 이렇게 whatever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한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죠. whatever가 출발하는 문장은 부사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어에서 what이 누구지? what이 뭐예요? 관계 대명사. 관계대명사에다가 ever를 붙이면 ever는 복합이란 뜻. 그래서 우리 관계대명사 복합이 아니라 복합관계대명사라고 하죠. 근데 이 녀석이 두 가지 용도로 쓰여집니다. 명사로 쓰여질 수도 있고 부사로 쓰여질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는 부사로 쓰여진 거예요. 부사의 위치는 어디에 하죠? 랜덤한 위치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어느 자리인지 봐봐. whatever부터 쭉쭉쭉 maybe 콤마 딱 찍었잖아. 뭐뭐와 상관없이 의미를 갖고 있는 whatever. 여기서는 부사로서 쓰여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명사로 쓰여지면은 문장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겠어요? 당연히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겠죠. 전치사 다음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사로서 쓰여져 있는 whatever 이렇게 쓰여졌을 때는 뭐뭐와 상관없이 뭐뭐랑 무엇이든지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보는 거예요. whatever는 이 비동사의 보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주어는 source of image in our brain, sleeping brain. 이 부분이 문장의 주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잠자는 뇌에서의 이미지의 원천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maybe, 무엇이건 상관없이, 우리가 그 원천이 어디서, 그 이미지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we need to be cautious.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적혀 있죠. We need to be cautious about interpreting our own dreams. 우리의 꿈이나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의해서 집중해서 변화시키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최근 사람들의 연구는 보여주게 됩니다. 사람들은 are biased or self-serving in their dream interpretation. bias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무슨 뜻? 편견에 치우쳐 있다. self-serving, self-service니까 스스로에게 봉사한다. 의역해서 자기 주도적,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준다는 거죠. 뭐 하는데? in their dream interpretation, 그들의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accepting, 분사구문이 나오는데요. 이만큼을 분사구문 두 개로 묶어보겠습니다. 일단 분사구문이 누군지는 알잖아요. 그렇죠? ing로 출발하면서 부사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렬로 봤어요. 받아들이면서 거절하면서. 뭘 받아들이냐면 that fit in, 어디에 맞아떨어지는 녀석입니다. fit in with pre-existing belief need. 자신이 그전에 갖고 있었던, 이전에 갖고 있었던 믿음이나 욕구랑 맞아떨어지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꿈에 딱 봤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나와서 그럼 받아들이는 거죠. 이건 계시야 라고 하는 거지. rejecting that those that do not.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라고 됩니다. those 둘 다는요 다 꿈들을 뜻해요. 앞에 있는 죄송합니다. interpretation 해석이 되죠. 그래서 자기의 예상과 맞는 갖고 있는 믿음하고 맞아떨어지는 건 받아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거절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They will give more weight to a dream in which 그들은 훨씬 더 많은 여기에 나와 있는 초록색으로 more하고 than 요거를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보다 앞에 있는 거에게 give weight 무게를 주는 거니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 앞에 있는 걸 보면 to dream in which 관계 대화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In which God commands them take off to travel the world. 신이 다 꿈에 나타나는 거죠. 그간 수고했다. 이제 세계를 여행해라. 1년 휴가를 해라. 그런 꿈을 딱 우리 꿈을 꿨는데 알라신이 신의 꿈에 나왔어. 알라신께서 세계 여행을 하래. 딱 정리를 하는 거죠. 막 하는 거지. 회사 사장님이 자네 어디 가나? 신의 계시를 따르겠습니다. 딱 하는 거죠. 근데 그날 밤에 또 꿈을 꾸는 거야. 이번에는 이제 민트색인데 좀 더 옅게 갈게요. In which 꿈을 꾸라는데 신이 Command them take off. 어제의 꿈은 뻥이다. 사실은 난민 구호 캠프에 가서 1년간 봉사활동해라. 그러면 그 꿈을 받아들여?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일어나서 개꿈이야. 방금 신은 신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self-serving, 자기중심적인 해석인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예. 그래서 어떤 꿈을 꿨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accepting, 받아들이는 근데 자기랑 맞지 않아, do not, 맞지 않는 것들은 거주하라고 거부해버리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편견에 치우친 해석 자체가 실제 꿈이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 빈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택지 잘 보면 1번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 딱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요? 오늘 너무 열심히 일을 했어. 아니면 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쉴 거야도 되지만 나는 그래도 많이 열심히 했으니까 내일도 또 하고 내일도 하고 오늘 더 공부해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시험을 한 3, 4일 정도에 걸쳐서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럼 첫날 못 보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날도 못 보게 되고 이런 경우 많죠. 근데 첫날 되게 잘 봤어. 그러면 다음 날은 이걸 평균치를 맞추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첫날 대박 잘 보면 두 번째 날 해이해지고 더 해이해져서 공부 안 해. 저서 팍팍 깎여.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지. 사람마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우리에 대해서 많이 알려준다.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2번 같은 경우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더 방해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해석이 방해한다. 그러면 해석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랑 다르게 된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비교 꿈이 나오면서 실제 꿈이 그러한 것보다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 꿈이 우리에게 방해하는 것보다 해석이 더 많이 방해한다는 내용인데 방해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 않나. 3번 우리의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4번은 우리의 감정을 더 잘 통제하게 한대. 4번 같은 건 없죠. 5번은 미래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준다. 5번 같은 경우는 많이 선택지를 고른 친구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과연 우리 꿈을 보면 우리를 예상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이 문제 빈칸이잖아요. 중간에 예시가 나왔어요. 이게 우리 미래에 대한 예측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를 뭐 따르게 되기도 하고 뭐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람이 1년 동안 여행을 했는지 혹은 그 난민 부호 캠프를 갔는지는 알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미래에 대한 예측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여기 안에는 핵심적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해석이란 단어죠. interpretation. 그 녀석은 미래랑은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5번 선지를 없애시기 편하실 겁니다. 네, 정답을 1번으로 문제 풀어봤고요. 이 지문이 과거에 있었던 EBS 지문이었는데 다시 한번 나온 이유가 뭘까요? 네, EBS를 만들다가 힘들어서 다시 썼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몇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다못 채울 경우는 과거 문제를 갖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EBS 연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똑같이 쓰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이 학교 내신에서 나올 수 있겠으나 수능에서 다시 한번 변형이 돼서 나올 확률은 매우 떨어지죠. 재활용돼서 쓴 지문이 실제로 수능이나 6월, 9월 모평에 나온 적은 거의 없고 제 기억엔 두세 개밖에 없었어요. 그냥 왜냐면 다른 걸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훨씬 더 낫잖아요. 근데 이거는 과거에 EBS에 나온 게 5, 6년 전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파워가 있는 지문이고 문법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문법 좀 점검을 해보고 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문법으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색깔 펜, 빨간색 펜이나 파란색 펜으로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색깔을 좀 진하게 갈게요. 여기서 이제 문법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관계부사들도 있었고 문법으로도 여러 가지 할게 많은데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대명사 those와 원입니다. 자, those 같은 경우는 저것들이란 뜻도 있지만 실제로 대명사로 쓰이면서 that과 those는 이렇게 쌍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쌍으로 등장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당연히 요거는 단수를 지칭하는 거고 얘는 복수를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기본으로 뭐예요? 명사를 대신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쓰여지는 용도는 같은 문장 내에서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여집니다. 동어 반복이라는 얘기는 같은 말을 두 번, 세번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 그것들, 저것들 지칭하는 녀석들이 있는데 이렇게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여진다는 면에서 that과 those의 특징이 있고요. 형용사가 반드시 뒤에서만 수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great, good 이 앞에서 꾸며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뭐 하는 사람들, those who can do, those who can understand you, 너를 이해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those나 that은 기본으로 이렇게 형용사가 뒤에서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시에 나와 있는 대명사 중에 원과 원수도 이렇게 단수 복수로 똑같이 이렇게 쓰여지는데요.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부정대명사라고 합니다. 부정대명사는 동일한 물건이긴 한데 다른 물건을 얘기하죠. 같지만 다른 물건. 그래서 동종의 다른 물건을 지칭하는 데 쓰고요. 이 녀석은 형용사가 앞뒤에서 모두 수식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시험 문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단수 복수로만 시험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문에는 원 같은 거 one in which 나와 있잖아요. that in which는 안 맞아요. 그 원은 뭐뭐 하는 것인데 앞에는 꿈이라는 녀석을 대신 받고 있는 거죠. 원 앞에 있는 a dream. 근데 꿈이긴 꿈인데 신이 1년간 여행해라라는 꿈, 그 다음에 one in which 1년간 봉사활동해라 라고 하는 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원은 시험 문제에 냈을 경우엔 원스로 내서 문제를 단수 복수로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포인트로 잡으시면 가장 좋은 지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법으로서 이 대명사의 내용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건 말고도요. 수많은 부사들, 이런 대동사 두,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서 공부하면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대비할 때도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지문입니다. 11강 지문은 여기까지.